직원 임금 체불 혐의를 받고 있는 심영래 감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15일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영구아트의 대표인 심영래 감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심영래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억 9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입니다. 한편 심영래 감독은 임금 체불과 별도로 회사 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조만간 경찰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